근데 멕시코 우리한테 크게 빚진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 잡아줘가지고 어부지리로 16강 올라갔잖아요. 그때 멕시코 국민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SNS에 와가지고 엄청 고맙다고 댓글 달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은혜 갚으시죠?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선욱입니다. 축구 팬들 초미의 관심사였죠. 올림픽 축구 한일전이 정말 8강전에 벌어지는 거야? 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하지만 두 팀 모두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8강 한일전 빅뱅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두 팀이 만날 경우의 수는 딱 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는 결승전, 또 하나는 3-4위전. 결승전 대결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진이고, 동메달 결정전 3-4위전은 2012년 런던올림픽 기억나시죠? 박주영과 구자철 선수의 골로 우리가 승리를 했었던 와이!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우리가 이긴 경기들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일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디서 만나든 우리가 올림픽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나, 우리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물론 이번 대회 일본 홈인데다가 멤버들도 좋고요. 조별리그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부담되는 상대이긴 합니다. 일본이 이번 대회 유일한 3전 전승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만나기 전에 떨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8강전 상대가 우리를 꺾었던 뉴질랜드거든요. 크리스 우드, 잘 부탁해. 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한일전이 아닙니다. 바로 8강전 상대인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는 참 이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꽤나 자주 만나는 나라입니다. 북중미의 절대 강자인 멕시코. 국제무대에서 뭐 어느 대회에서든 존재감을 보여주는 굉장히 끈질긴 팀이죠. 멕시코가 들어가면 그 조는 무조건 죽음의 조가 됩니다. 강팀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안 물러나기 때문에. 근데 멕시코의 단점은 오히려 첫 끝발이 좋다는 겁니다. 첫 경기 잘하고 그 뒤부터 약간씩 내리막길 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던 컴페드컵이나 뭐 올림픽 우승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A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와일드카드 두 장을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데려온 거, 이게 괜한 게 아닙니다. 멕시코를 그만큼 많이 이제 의식을 했다는 증거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한테 1-4로 대패하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 역시 멕시코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A대표팀이 지난 2006년 2월입니다. 미국 LA에서 그때 평가전이 열렸는데, 미국 LA는 사실상 가보니까 멕시코 홈경기더라고요. 히스패닉 그 멕시코 이민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동국 선수의 재치 있는 골로 1-0으로 승리를 한 뒤로 지금 벌써 이게 15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A매치에서 못 이기고 있어요. 그 골 장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천수, 자, 문제 직접! 아, 땅골로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조금 먼 거리. 아, 자, 골 차단! 골입니다. 골로 인정이 됐네요. 지금은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가 나왔는데, 골키퍼가 생각 없이 툭 던져든 공을 이동국 선수가 기가 막힌 센스로 슈팅을 해버렸는데, 멕시코전 중계 준비를 이제 하다가 이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 골 보고 개인적으로 빵 터졌는데, 참고로 이거 제가 30살 때 중계한 경기거든요. 지금 이거 젊은 것 같은데? 네, 시간차 빠릅니다. 뭐 A대표팀이야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때도 졌고 또 고전하는 상대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올림픽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올림픽 대표팀 맞대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역대 올림픽 본선에서 가장 많이 만난 상대가 바로 멕시코거든요. 우리 그 한국 축구 역사상 올림픽 첫 경기도 멕시코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선에서만 멕시코하고 무려 5번을 만났는데요. 이번이 6번째 대결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표 보시면, 네, 1948년부터니까 정말 오래된 인연인데, 보시다시피 4승 2무 무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948년 런던올림픽 첫 경기 때 우리가 대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한 경기 이기면 바로 8강이었기 때문에 8강에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4경기에서는 아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늘 어려운 경기였고 우리도 4경기 두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우리가 멕시코 상대로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올림픽에서의 결과였습니다. 뭐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5경기가요 다 1라운드 아니면 조별리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8강이라든지 좀 높은 라운드, 노가우스에서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좋은 기록이 자신감을 쌓는 토대로 그냥 쓰여야지, 그 이상이 되면 곤란합니다. 아, 근데 멕시코 우리한테 크게 빚진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 잡아줘가지고 어부지리로 16강 올라갔잖아요. 그때 멕시코 국민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SNS에 와가지고 엄청 고맙다고 댓글 달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은혜 갚으시죠? 우리와의 상대전적과는 좀 무관하게 멕시코가 이제 올림픽에서 성과는 뭐 좋은 팀입니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도 이제 우리하고는 조별리그 비겼습니다만 이탈리아를 잡고 이제 8강까지 올라갔었고요. 2012년 런던에서도 조별리그에서 우리하고 비겼습니다. 근데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무려 브라질을 잡고 우승은 금메달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때 우리가 4강에서 브라질한테 정말 어려운 경기 했잖아요. 뭐 굉장히 좀 실력차를 많이 느꼈던 경기를 하고 우리가 3, 4위전으로 떨어졌었는데, 멕시코는 그 브라질을 꺾고 우승을 했었다는 거. 멕시코가 매번 대회 때마다 와일드카드를 잘 데려오거든요. 이번에도 성인 대표팀 경력이 있는 선수들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제 북중미 골드컵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드라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중미 최고의, 그러니까 유럽에 유로가 있다면 북중미는 골드컵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카타르도 초청국 자격으로 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A대표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와일드카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멕시코는 골드컵 4강에 올라가서 계속 지금 남아 있고요. 와일드카드 온 선수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선수는 아무래도 이 기에르모 오추아 골키퍼죠. 자, 특유의 이 헤어스타일, 또 헤어밴드 익숙하죠. 1985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7살입니다. 최근까지도 A대표팀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고요. A매치가 벌써 114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 차출이 돼서 와일드카드로 합류했습니다. 주장 완장까지 차고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고요. 그리고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로모. 예, 가로치기도 굉장히 잘하고 자국 리그에서 굉장히 그 도움도 많이 기록을 하는, 패스도 아주 그 좋은 선수. 그 조별리그 세 경기를 보니까 전진 패스가 굉장히 좀 번뜩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친구를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와일드 카드 공격수로 투입이 된 92년생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이죠. 황희도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스트라이커 헨리 마르틴도 이제 와일드 카드로 합류했는데요. 멕시코 자국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토종 최다골, 외국인 선수를 뺀 토종 최다골 15골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골도 넣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와일드카드 세 선수가 정정기 다 선발로 뛰고 있어요.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멕시코의 이 하이메 로사노 감독인데요, 지금 고정 라인업을 선호합니다. 4-3-3 포맷을 기반으로 선발 라인업을 딱 정해가지고 조별리그를 치렀어요. 약간 좀 부상이라든가 징계로 인해서 이탈자가 있을 때만 변화를 줬고, 이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8강전 대한민국전 선발 라인업인데요. 와, 이게 어떻게 멕시코 선발 라인업 예상이 우리나라 선발 예상보다 쉽습니다. 저조차 이럴 정도면 멕시코 감독은 어떻겠습니까? 이 골치께는 아프지 않겠어요? 격포 감독이 어떤 라인업을 내놓을지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을까. 멕시코를 상대하는 대한민국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상대팀 주전 두 명이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 명은 확정 못 나오는 거, 한 명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전방의 마르틴, 또 양쪽에 왼쪽에 이제 배가 오른쪽에 라이네즈나 아니면 안투냐 선수가 나올 것 같고, 또 중앙에 이제 쓰리미들 중에서 로모가 약간 수비적인 역할, 앞쪽에 두 명이 코르도하고 이제 에스키벨을 예상했는데, 이 에스키벨 자리가 원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라고 굉장히 메짤라 역할을 아주 잘해주던, 공격 전환에 있어가지고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선수인데요. 이 친구가 3차전 남아공 경기에서 3대0으로 멕시코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요하지도 않은, 위험하지도 않은 위치에서 좀 거친 파울레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전에 못 나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인데 쓸데없는 파울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번 대회 멕시코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하는. 그러니까 조별리그 3경기 가운데 2경기에서 퇴장이 나왔어요. 일본전에서는 중앙수비의 핵심 선수인 바스켓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3라운드 남아공전에 이제 결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선수는 이제 한국전에 돌아올 텐데 중원에 이 로드리게스는 못 나온다는 거. 이 로드리게스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도움만 벌써 2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아무튼 우리와의 경기 때 못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우리한테 요소가 되겠고요. 또 한 명은 A대표팀 왼쪽 풀백으로도 뛰고 있는 에릭 아기레입니다. 부상 때문에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일본전에 다쳤어요. 근데 현지 보도를 보면 한국전도 지금 아리까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왼쪽 풀백인데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뭐 지금 이 경기가 풀백 싸움이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것도 이유입니다만, 본선에서는 지금 이제 오초아 골키퍼가 캡틴입니다만 이 예선에서는 이 아기레 선수가 주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동준 선수가 서는 쪽이잖아요. 이동준 선수가 지금 몸이 지금 아주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주전 풀백이 빠진다는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요소다. 게다가 제가 이 선수 빠지는 게 왜 좀 크다고 하냐면, 이 친구가 우리 권창훈 선수처럼 이 친구도 이번이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권창훈 선수하고 다르게 이제 와카가 아니
1997년생이어서 아직도 그 24세 이하 포함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린 나이에 비해서 국제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라는 거죠. 리우 올림픽 때 이제 조별리그에서 우리하고 멕시코 붙을 때도 그때 이제 풀타임 왼쪽 풀백으로 출전을 했던 선수입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이제 풀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일단 유일한 해외파죠. 멕시코의 이강인 정도 되는 스페인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라이네즈 선수입니다. 작지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왼발잡이 공격수고요. 기술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썰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 이제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윙어로 나오는 11번의 알렉시스 베가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북중미 지역에서는 MVP거든요. 멕시코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 10도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도 벌써 두 골, 도움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수비수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오른쪽 풀백이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자, 멕시코전에서 겨포원도 이 두 윙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풀백 기용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체로 선수들의 기량,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이에요. 하지만 수비 쪽에는 분명히 허점이 좀 있고요. 일본전 퇴장으로 남아공주 결정했던 이 바스케스가 복귀하긴 합니다만 일본 선수들이 사이드 털고 들어가다가 중앙에서 빠른 침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우리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수들도 충분히 스피드가 있고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 차이가 있는 게 일본은 이제 스트라이커가 2선 자원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많이 좀 움직여준다. 우리는 물론 황희조도 그 역할을 합니다만 황희조 선수가 매듭을 지어주는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윙어들의 박스 침투를 통한 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풀백 싸움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래핑 두 팀도 엄청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한 측면 전쟁이 예상됩니다. 올림픽 축구 멕시코전 후토크 때는 제가 4강 진출 확정 외치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멕시코와의 8강전 31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저와 김정건 캐스터 또 안정원 해설위원과 함께 MBC 중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